세나게 도착한 심상치 않은 제보 영상. 영상 속에는 심각할 정도로 어질러져 있는 집안, 그리고 그 안을 활보하고 다니는 개 한 마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못된 녀석, 누구냐고. 지야, 뭐 먹어? 이 모든 게 정녕 너의 짓이더니. 녀석의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난장 파리. 지금 만나볼까요? 고고! 서둘러 제보 영상 속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주소지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조용하고 고요한 이곳, 과연 난장 파리가 벌어진 곳이 맞는 걸까요? 일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보는데요. 잠시 후. 저분인 것 같은데? 가시죠.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세나게 이글 제보해 주신 분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보자 유니나 씨. 지금 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 목격하려고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네? 현장 목격이요? 어쨌거나 서두르는 제보자를 따라가 보는데요. 진짜. 깊은 한숨과 동시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쨔헤이! 이게 뭐예요? 폭격이라도 맞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뭐야? 어?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개 한 마리. 일로 와. 제보 영상 속 문제견과 똑 닮은 걸 보니 맞네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견 후추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열려. 이거 뭐야 이거 다? 응? 이게 뭐야, 파티를 했어? 이건 또 왜 뿌셨어? 응? 보호자의 말도 잘 듣는 이 녀석이 범인이라니 보고도 믿기질 않는데요. 주인이 없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됐거든요. 웬만해선 제가 뭐 손에 닿을 거는 인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는데, 그런 거를 해놓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입에 닿는 거는 모조리 다 씹는다고 보시면 돼요. 보호자가 없을 때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녀석. 그 실체부터 직접 파악해봐야겠죠? 맞벌이를 하는 보호자 니나 씨는 출근한 남편에 이어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잊지 않고 챙기는 건 바로 후추의 장난감. 어딨지? 빨리 주세요. 빨리 엄마! 그뿐만이 아닙니다. 걱정된 마음에 설치한 CCTV까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하, 원격 제어 시스템까지. 이건 어떤 용도죠?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그게 들어가라는 신호인지 알아요. 오? 정말 불을 깜빡이자 후추가 캔넬로 들어가네요. 이야, 이 어려운 교육을 후추도 보호자도 정말 대단합니다. 혼자 있을 녀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보호자. 하지만 출근길 내내 집안에 보이는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처음에 분리불안인지 알고서 이거를 시작했는데 분리불안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려고 지쳐서. 근데 이렇게 원래 누적을 하면 걔들이 피곤해서 잔다고 하는데 얘는 전혀 그런... 녀석을 혼자 두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보호자.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그저 오늘은 큰 일이 없길 바라며 출근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혼자 있을 녀석이 지루하지 않게끔 노즈워크 장난감을 준비하고 간 덕에 놀이에 흠뻑 빠져있는 후추. 이 녀석 이대로 쭉 잘 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장난감 속 간식을 찾아 먹으며 노즈워크에 빠져있던 녀석이 무슨 영물인지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놀거리라도 찾는 걸까요? 뭐야? 무슨 소리죠? 안 보인다 했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후추야? 아니 그거 왜 물어뜯고 난리야? 아우 저 이빨 다 나가겠네. 그만. 뭐야? 뭘 봐? 내 이빨에 보태준 거 있어? 전등이 깜빡이면 들어가야지 후추야. 어? 원격 신호도 개무시. 귀엽고 아작을 냅니다. 이 녀석 꼭 그렇게 박살을 내서 먹어야만 속이 우려냈냐? 순식간에 한 끼 식사를 해치우고 주방으로 진입한 후추. 아유 설마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저 개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는 건들지 말자 후추야. 아니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실패. 도저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후추의 휴지 사랑. 그게 그렇게 맛있니? 네, 겁나 맛있어요. 사료에 휴지까지 다 먹어버린 녀석이 향한 곳은 화장실. 그래, 많이 먹었으니 비우기도 해야지. 근데 설마 너, 어? 아유, 후추야! 아, 뭐? 그걸 왜 먹어? 아유, 깨끗해. 슬슬 몸 좀 풀어볼게. 이건 지치지도 않니?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입에 닿는 대로 모조리 다 뜯어버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후추. 차라리 종이와 휴지 정도는 일부러 내어주기도 했다는데요. 더 이상 건들 게 없는지 미련 없이 제 집으로 향하는 후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퇴근에 돌아오는 보호자. 그야말로 폭풍전이야.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드디어 개봉 박두. 3, 2, 1, 그만! 후추야, 이리와. 화는 나지만 전쟁터가 된 집을 마주한 지도 7개월째. 이젠 거의 포기 상태래요. 더 놀랄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훈련하는 거는 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진작 포기를 했고, 근데 화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진짜 심하게 했을 때에는 좀 이제 그 사물에도 되고서는 이제 혼을 내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 이거 갖고 나오면 무서워해요. 자, 이거 뭐야? 후추야, 누가 그랬어? 응? 후추가 이랬다고요? 네. 어디? 후추야, 너 잘못한 거 알아?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요, 기억이 안 나요. 나 캔들이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는 기본. 어떻게든 목표물을 만들어 아작을 낸다는 후추의 고약한 발음.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긴 문제 아닐까요? 원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이 있어야 되는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평균 6시간, 7시간 정도? 네. 거의 한 4일 정도는 외출을 제가 출근을 하고 늦어도 4시 안에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후추를 뭐 친구 집이나 엄마 집이나 맡기고 싶은데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못 맡기고. 비교적 적은 시간만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땐 장난감이며 관찰 카메라며 원격 제어 장치까지 온갖 신경을 다 써왔지만 소용이 없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잠시 후 난장은 피었어도 혼자 있는 동안 힘들었을 후추를 위해 맛난 간식을 준비하는 보호자. 앉아. 아니,
그런데 간식 먹이는데 웬 주먹을. 왜 이렇게 조용하죠? 두 분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수화하는 네, 거 네. 수신호로 이게 조금 기다렸고 이게 이제 먹어, 오케이. 뭐 잘했어는 이렇게 하면 좀 잘했다고 하니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그냥 자기 이름을 익숙하지 않아서 못 듣는가 보다 했는데 옆에서 있을 때 물건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소리였는데 전혀 놀라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하, 후추가 청각장애가 있었네요. 후추야, 후추야 일로와, 후추야 일로와 후추야 안 들려. 녀석이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수신호 교육까지 시켜가며 더욱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보호자. 그래서일까요?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이 답답할지 몰라 산책도 열심히 시켜왔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원래. 달려도 돼요? 뛰어, 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냅다 뛰는 돌. 정말 신나게 달리는데요. 덕분에 한겨울에 몸 제대로 푸는 우리 제작진. 후추야,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되니?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면 후추만 살짝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 1시간 반을 산책한다는데 건강은 뭐 확실히 보장되겠네요. 저희 산책을 네. 뛰시나 봐요. 네. 그래야지 조금 다음날 덜 사고를 쳐요. 이렇게 극한으로 해야지. 이렇게 뛰면 보호자님도 안 힘들죠? 힘들죠. 근데 다음날 사고 치는 게 더 힘들어요. 이야, 우리 보호자님 체력이 참 대단하시네요. 왜 아무도 안 뛰어? 뛰어요. 아, 또 뛰어. 이거 너무 빨라. 제작진을 모두 넉다운 시킨 극한 산책. 그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좀 편히 쉬겠거니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후추야, 너 지치지도 않니? 에너지가 아주 넘치네요, 넘쳐. 방금 산책하고 들어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한 5번 정도 하면은 이제 자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퇴근하고서는 그냥 얘가 하고 싶을 때마다. 이야, 이 정도면 정말 모범적인 보호자 아닌가요? 출근 시간 외에 모든 일정을 후추와 함께 보낸다는 보호자. 그 정성과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컷 놀다 보니 피곤했는지 단잠에 빠져든 후추. 이때다 싶은 보호자가 서둘러 잠시 외출에 나서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놀면 좀 효과가 있나요? 네, 조금. 안녕하세요. 단호박 좀 주세요. 집 앞 시장에 갈 때조차도 후추 때문에 불안하다는 보호자. 하지만 잠자는 동안은 별일 네. 없을 테니 뭐 괜찮겠죠 뭐. 근데 지금 후추가 안 보여요. 네? 후추가 사라졌다고요? 어, 자고 있었는데? 어딜 간 걸까요? 궁금한 후추의 행적, 제작진의 카메라로 잡아봤습니다. 비몽사몽 주방으로 향하더니 느닷없이 아빠를 한번 휙휙. 사료를 떨어뜨려 주워먹는 녀석. 아니, 이 친구 뭐죠? 다음 코스는 화장실. 딱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보호자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까지 용케도 피해 다니는 녀석. 이때 후추의 눈에 들어온 건 제작진이 두고 간 가방. 그 안에 무언가를 꺼내봅니다. 뭐죠? 위험한 건 아니겠죠? 이때가 제일 불안해요. 보이지도 않고 이게 가... 어? 아, 나왔어요. 잠시만요. 어? 이거 뭐지? 어? 뭐죠? 왜요? 어? 뭘 입에 물었네요? 아하, 제작진 가방에 있던 간식인데요. 이내 쩝쩝대고 먹는 후추. 아이고,
포장지까지 그대로 먹고 있는데요. 구역질까지 하는 후추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장 보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서둘러 집에 도착한 보호자. 지야, 뭐 먹어? 쌀아, 진짜 너 이거 먹으면 더... 어떡하려고 이걸 먹어? 집 앞이라 달려올 수 있었지만 아닌 경우엔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왜 먹어? 응? 알러지 다 올라왔네 또. 혼나? 어? 지야, 이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응? 보호자가 없을 때만 생기는 사고들. 어지르는 거 둘째치고 이렇게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제일 위험했던 게 전선이에요. 전선 뜯는 거. 그거는 정말 감전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혹시나 골절되거나 그런 부분. 락스를 먹고 다 쏟아놓고 먹었을 때나 제가 당장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산책에 터그놀이는 물론 온갖 장난감에 감시 카메라까지. 온갖 노력에도 후추에 계속되는 빈집 난장 파리.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놀아주는 것도 그렇고 뭐 먹는 거 다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후추한테 만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그걸 훈련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불러볼까요? 쌀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